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단식 19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며 국정쇄신을 재차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생 책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강조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